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11월 1일 많이 좀 쌀쌀합니다. 전 미리 예약하는 게 없는데 그냥 배 나오는 대로 그냥 타게 되는데 여기저기 쳐다보다 보니까 아일랜드 선단 한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우연찮게 타게 됐습니다. 오늘 물때가 무시예요. 무시면 썩 좋은 물때는 아니죠. 거북이는 먹이활동을 물이 좀 갈대하니까. 먼 바다는 모르겠고 저는 외연도 가신다고 이렇게 출조점에서 들었는데 막상 선장님께서는 외연도는 안 갑니다 그런데 50분은 나갑니다 하신 거 보니까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바람도 없어요. 물때만 좋으면 참 좋은 날씨 같은데 무시 물때인데도 연하는 물색이 좀 탁해요. 며칠 전에 바람이 좀 세게 터져가지고 그런지. 벌써 출항하시나?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람 많이 불어요. 금방 자고 나왔더니 춥습니다. 장갑도 못 끼고 이거. 낚싯대 한 대 샀습니다. 쇼미더 주거? 9대 1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탑만 솔리드인 것 같고 홀의 힘은 글쎄 아직 안 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자고 나와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한 50분 이동하신다고 했는데 50분 지난 건지 시계도 못 보고 손도 시렵고 방안 준비 해갖고 다녀야 되겠네. 우와 바람 엄청나다. 아침에 레이저 안 먹네요. 너무 길은가? 가지 조금만 줄여볼게요. 춥습니다 진짜. 자, 바람이 장난 아닌데요. 입질 높네요. 너울이 새가지고 물이 샜네요. 물이 샜습니다. 아예 입을 안 여네요. 피딩인데 배에서 아직 한 마리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물 안 나옵니다. 지금 7시 20분인데 안주 1시간 정도. 표심도 별로 안 이쁜데. 물이 거의 안 흐르네요. 무시에다가 만조 근처니까. 자, 배를 밀어주십니다. 물이 안 가니 그렇겠죠. 수온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라서 그런가 봐요.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죠. 해가 뜨고 활성도가 좀 올라가야지. 8시 반까지는 입질 크게 기대 안 합니다. 9시 정도? 여기가 외파수도? 내파수도? 파수도라는 데인가 봐요. 배 전체에서 한 마리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동하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 50분 더 이동한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좀 잤습니다.
당신 차를 버스에서 50분이라고 하셨는데 8시 11분 50분 아닌데? 입지는 더 없겠네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안 가니까. 여기 하나씩만 달고 하세요. 와, 근데 이렇게 한 마리도 안 나올 수 있지? 낚싯대 풍평도 못하겠네. 너무 입질이 없어서. 단차를 조금 더 내렸습니다. 어, 쳤어. 자, 쭈꾸미가 나오는 거는 물이 안 가서 그런 거죠. 활동이 반대죠, 갑오징어랑. 갑오징어는 물이 좀 가야지 나오고, 쭈꾸미는 물이 좀 덜 가면 나오고. 단차를 많이 주셨는데도 쭈꾸미 올라타는 거 보니까 물이 안 가서 그래요. 어? 얹혔나? 자, 제가 볼게요. 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니더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바람이 태풍급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안 나오는데. 선장님 속이 좀 탈 겁니다. 이동은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2시간? 2시간 정도 입질이 전혀 없어서 저만 못 잡은 게 아니고 배에서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하긴 선장님이 영왕인도 아니고 안 나올 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줄 잡는 게 조금 텀이 길어졌죠? 물이 조금씩 간다는 소리입니다. 30분 간대요. 아예 내만으로 다시 들어왔네요. 저기 연목항 보이고 요 앞에 구매항 보입니다. 아, 이거 너울 없으니까 좀 낫네. 수심 굉장히 얕네요. 20호초를 쓰기가 참 거시기한. 오우, 여기가 큰 게 있네요. 히트? 어디? 와, 정처. 드디어 나오는구나. 드디어 한 마리 나왔어, 배에서. 바다 긁고 다니면 다 걸립니다. 오, 이야, 오긴 와. 아이고, 너무 작다. 입질 없음. 들었어, 들었어. 나오는 게 파란색이라고 하시니 저도 파란색인데. 자, 저도 파란색인데 짭시타. 어우, 나와 나와. 와, 저기 사이즈 좋은 거 그러셨네. 파란색이 맞네. 이제 쳤어. 아이고, 야, 너무하다. 자, 오늘 도망가야지 짜샤. 자, 일단 한수. 오늘 가비가 오늘 비해서 한수 하겠습니다.
어? 아, 띠꼈어. 아, 이런. 오, 애기는 살렸네. 채비 가까이 거고. 그러면 짭시타 말고.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단차 20cm 조금 오버될 것 같습니다. 오우, 던지셨어. 아, 저 정도만 돼도 괜찮겠는데. 밤바다 갔다가 다들 돌아오시나 봅니다. 아일랜드도 들어왔네. 하여튼 천수만 안쪽이에요. 저 멀리 열병 앞에 저도 보이고. 물이 무심을 때처럼 살살 갑니다. 살살. 오, 뭐야, 거의 20m 나오겠는데 이거? 자, 하나 왔습니다. 크진 않네요. 오, 왜 이렇게 깊어? 자, 한 마리 사이즈 괜찮아요. 히트 챔질될 때는 작은 줄 알았더니 막상 올라오니까 큽니다. 우와, 25m 정도가 있다 이게. 자, 천수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바다가 장판에 바람도 없고 입질만 살아나면 딱 좋겠는데. 라인은 0.35, 막합사입니다. 서픽스랑 비교해보니까 0.85와 0.69 사이 정도 굵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깊은 데 간다고 하시더니 25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전 애기를 많이 갖고 다니니까 태클박스를 오늘 9000번 제일 큰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클박스 자체가 무거워가지고 20포 이하는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20포, 25, 30포. 와, 사장님 또 잡으셨어. 여지리에 쭈꾸미만 나오네. 뒤에 사장님 3연타 하셨는데, 3연타 하셨는데 쭈꾸미만 나옵니다. 아이고, 이것도 쭈꾸미 같아. 올라오면서 묵직해지네. 어? 오, 올라오면서 묵직해지네요. 구대리라고 하더니 초리 때만 구대리, 거의 뭐 쭈꾸미 할 때 그 정도지. 스크래치 얘기 먹네요. 자, 세 숫째. 아이고, 10시가 다 돼가는데 이거 인제 세 마리 했으니. 먼 바다 나갔다 온 게 선장님은 물색 뭐 이런 거 보고 판단하셨겠지만, 정말 배, 우리 배 말고 같이 따로 다니는 배 한 대 있었는데, 그 두 배에서, 그 배도 잠깐씩 봤는데 건지는 사람 못 봤거든요. 배 두 대에서 거의 못 잡았습니다. 쭈꾸미 한 마리 난 것 같아. 저 앞쪽에 선수 쪽에 히트. 하나 너무 꼬꾸라리에 쭈꾸미에요. 살짝 들고 다녀줘야 돼. 아이고, 애기갑이네. 그러네요. 단차를 자, 제가 오늘 거의 애기를 100개를 갖고 왔는데, 요주리를 한 8개 정도 갖고 오고 나머지 90개 이상이 왕눈이와 일반 레이저 애기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영상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요즈리나 야마스타 뺨치게 수평을 맞춰오고 약간 꼬리를 뜨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한 4-5시간씩 밖에 못 잤어요. 근데 자체 완벽 수평을 해야지 그나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를 띄우면 구력 3.3%를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수평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수심이 조금 깊은데 축광이 되는 파란색 왕눈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는 글쎄요, 예, 물색도 탁하고 수심 20m 이상 내려가면 그 컬러 그대로 보이는 거는 녹색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진한 회색, 옅은 회색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 출조만 하면 그냥 물색이 이러네요. 어, 깊다. 와, 20m를 넘겠는데 이거? 25m도 될 것 같은데? 파지감은 좋네요. 사람 개인차도 있지만 그립감은 좋습니다. 뭐 힘새는 영상에 잡힐 테고 일단 견착이랑 그립이 괜찮습니다. 저가형 최고. 에이, 쭈꾸미 같은. 익숙한 그 느낌. 어? 야, 요걸 담아와라, 진짜. 딱 면방생은 되겠네. 물색 탁하고 수심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축광. 자, 네 마리. 시즌 거의 끝나간다고 감자 사이즈 없는 게 아니에요. 한날 한시에 부화한 것도 아니고 먹이 활동도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량한 녀석들 있으면 작은 녀석들도 있겠죠. 작으니까 쭈꾸미 같지. 쭈꾸미는 사실 걸려서도 나오거든요, 후게. 근데 갑오징어는 가죽을 뚫고 들어가려고 강하게 챔질을 합니다. 일단 챔질은 강하게 하셔야 돼요. 옆에 조사님이 히트하셨어요. 안 나오면 재미없어. 제가 풀게요. 자, 놓을게요. 어휴, 감으세요. 당겨진 김에 애기 한번 바꿔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가벼운 추도 갖고 오는 건데. 어, 이번엔 제대로 걸렸어. 오, 일단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 좋아. 오호, 이야, 와, 대포리다. 축수가 떨어졌네. 저 녀석이었나? 오, 다섯 마리째가 묵직한 대포알이 나왔습니다. 진짜 크다. 히트 히트. 맞으셨네. 닦으시면 되죠 뭐. 쭈꾸미 같은데 이거? 와, 저 정도 나와야지. 자, 감다 보니까 수심이 좀씩 또 깊어졌네요. 깊어지면 밝은 색을 한번 써봐야죠. 파란색 나온다고 파란색이 정답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와, 저 이 뻘밭 태우면 이렇게 큰 녀석들이 저 앞쪽에도 금방 대포 하나 한 마리 나왔는데 큰 녀석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 20m는 되겠다.
자, 물색 좋아지죠? 부용을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 날물이랑 중날물은 아직 안 됐겠네. 좀 이따 점심 먹을래나? 안 나오대요. 응?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요. 지금 다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선장님이 아일랜드 선단 다 안 나온다고 금방 말씀해 주시고 하네요. 바닥 안 주는데 뭐 어떻게. 하루 중에 피딩 한번 터지겠죠. 와, 계속 잡으시오. 선생님 혼자 잡으시네. 큰 것만. 아, 참. 아, 이 쭈꾸미 진짜. 주황도 아니고. 회변항배도 오네요. 아니 뭐 회변항배 바로 여기지 뭐. 아 이런. 집중 좀 하자. 집중 좀. 앞쪽에서 저렇게 잘 나오는데. 쭈꾸미 얘기하자마자 쭈꾸미 나오고. 아 진짜. 야야야야 그럼 도망가 인마. 아, 놈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아 요지리엔 나오네 작더라도. 오랜만에 한 마리. 뭔가 무겁다고 놀랬잖아. 쭈꾸미니까 무겁다가 가벼워질 수도 있죠. 붙어오다가 다리 한쪽만 걸려서 나온 거. 쭈꾸미형 뭔가 이거 단차가 낮구나. 가지를 줄여야 되나? 아이고, 씨. 야, 야, 야. 너무 심하다. 쭈꾸미만, 이거. 어? 밥인가? 큰 고민된다. 어? 귀하니까 한 마리 담는다. 아, 승질이네. 조만한 놈 잡았다고 승질내네. 어, 이거 사이즈 크다. 요건 사이즈 좀 되네. 크게 크진 않.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오. 절박이보단 좀 더 크네.
건가? 오, 쭈꾸미 아닌 것 같아. 으이씨.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고. 이거. 아, 죄송합니다. 어, 두 자릿수 채웠어. 갑자기 나오네. 국방에 갑자기 막 나왔어요. 어우, 다들 철박이야. 성도가 오른 건지 국방색을 보는 건지 갑자기 그냥 몇 마리가 나와버리네요. 방생만 하지 말자. 어씨. 방생할 필요가 없는 건. 올라오다가 무게감이 묵직하다가 툭 떨어진 것 같이 하면 애들이 없이 죽음입니다. 아, 반대 좀 펴야지. 으흐, 이거. 예, 예, 예. 파이팅 하시죠. 저 오늘 수온 낮아가지고 쫙 깔려있을 줄 알았더니 떠있더라고요.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가끔 한 마리 나오고 거의 다 떠있더라고요. 이쪽 라인은 좀 잘 나왔어요? 안 나와요. 앞쪽이 많이 나왔지. 와. 앞쪽만 거의 한 15마리 나왔어. 와. 예약하려고 한 달 전부터 얼마나 예약을 했지? 아이고. 한 달 전에 예약하셨으면 훌륭하신 거예요. 그쵸. 예. 두 달 전부터 예약이 다 차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저번에 한번 예약했다가 오래사셨네. 아니 그 이쪽 보면 내가 전부 다 알아요. 가게 어딘지 다 알아. 예예. 예예. 쭈꾸미 같네 이거. 어? 아닌가? 아, 떨어졌다. 아, 이단 씨. 아, 어떻게 잡은 건데. 가비 같았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좀 땀은 이래도 입질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어, 요건 조금 끌고 갔어요. 오, 큰데 이거? 예. 어휴, 얼마나 풀린 거예요 도대체. 그냥 그러네. 멀리서 딸려오니까 굉장히 묵직하네요. 어, 물 참 맑아졌는데. 오, 잘 잡으신다. 혼자 다 잡으시네 그냥. 오, 갑인데요? 예. 네? 여기저기 나오는데 왜? 예, 장판. 어, 단차는 20cm 안쪽?
가지는 30cm. 어우, 물색 되게 좋아졌는데. 이래도 안 나오면 참 제가 못 잡는 거죠. 어, 방생까지 해서 13마리. 뭐지? 쭈꾸미인가? 어? 쭈꾸미 아니야. 아이고, 면방생. 이게 왕눈이가 이런 훅 신형으로 나온 거 보면 훅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일랜드 오네요. 오늘 포인트 참 많이 겹칩니다. 아일랜드 오는 외연도 갔다 오셨다고 하던데, 외연도도 거의 딱이 맞는 수준 맞고 오시고, 우리는 반대편으로 갔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딱이 맞고 왔습니다. 여기 아일랜드 선전 다 있네. 오우, 오우, 사이 좋아. 여기 갑이면 오늘 잡은 것 중에 사이 제일 좋다, 이제. 아이고, 씨. 어쩐지 사이즈 좋더라. 네. 역시 쭈꾸미 큰 거 저렇게 저항 있는 거 보면 문어가 왜 이렇게 묵직한 손맛인지 알 것 같아요. 금방 대왕 쭈꾸미 한 마리 잡으니까 이게 갑인지 쭈꾸미인지. 어, 이건 갑인가? 아, 진짜 울고 싶다. 색깔을 바꿔야 되나. 쭉 나오다가 갑 나오고 하니까. 설마 이번에도 쭈꾸미요? 어둡 자원 많아요. 아직도 제가 못 잡아서 그렇지. 이제 15마리. 자, 간절로 향해 가니까 물이 또 살짝 죽죠. 같은 물이 죽어도 만족을 죽을 때랑은 좀 다르죠. 수온도 좀 올랐겠죠. 아, 진짜 너무하네. 네 마리 중에 쭈꾸미가 세 마리. 어, 여기 뭐 쭈꾸미든 갑이든 간에 심심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희망이 없어. 아, 쭈꾸미 입에 타려고 탄, 갑이 입에 탄 게 아닌데, 쭈꾸미 정도는. 오! 사이즈가 준수하죠? 바늘 프레임 자체가 약해. 날카롭긴 한데. 16마리. 20마리만 딱 잡고 가야 되고. 어우, 여기 뭐 갑자기 막 나와.
사장님 계속 잡으셔. 혼자. 아니, 나만은 더 잘 잡으셨구나. 아이, 이제 두 마리 잡았어요. 와, 사이즈 좋다. 나는, 이 뭐야, 이거. 쭈꾸미에요, 섭이요. 오, 괜찮네. 밥 먹고 오후 되고 하니까 갑자기 나오네요. 세 마리가 연달아 나오네. 쭈꾸미 세 마리, 갑오징어 세 마리. 아, 갑이 손맛이 이 정도 돼야지. 오, 이건 속조리 엄청난데? 국방석 레이저가 입질이 좋네요. 더 그냥 레이저보다. 가지를 조금 잘랐습니다. 한 8cm? 8cm 잘라갖고 단차를 위로 올린 효과가 날 거예요. 와우. 예. 오. 오. 울어. 면방 생각 되겠네. 좋다. 좋다. 한참 올라간다니까. 고추장이 또 갑자기 먹는구나. 와, 사이즈 좋다. 오, 이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오, 문어만하네, 문어. 와, 와, 저게, 대박이네, 진짜. 아이고, 이건 작다. 쭈꾸미네. 아, 진짜, 너무하네. 잘 올라온다. 와, 갑자기 막 쏟아지네. 두시. 아, 이놈의 쭈꾸미, 진짜. 어? 쭈꾸미 아닌가? 그래, 준수하다. 사이즈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시야는 좋은데.
오늘 피싱 아일랜드 선단 컨셉은 포인트 공유입니다. 뭐 청나무, 아일랜드 계속 같이 다니는, 다들 이름만 들으셔도 유명한 그런 밴데. 자, 무전으로 다 공유하시나 봐요. 천일로 가는데 아일랜드 오고 청남 오고, 저건 무슨 별? 한천질인데 이거. 에이, 조금이 진짜. 야, 으. 선생님 한 30마리 잡으셨어요? 한 5마리, 6마리, 나머지 도우자 15마리 총 마리수에요? 쭈꾸미 같으면 갑오징어, 갑오징어 같으면 쭈꾸미고. 차, 못 잡았어. 응. 딱 20마리네. 20마리만 잡자 그랬더니 진짜로 20마리 잡고. 요줄이 핑크. 시간 다 됐어. 맛은 좋았는데. 요즐이
잘 물긴 잘 물어요. 아, 왕눈이나 짭트리를 극복할 수 없나? 군산 가보면 알겠죠. 나한테 한 번만 더 타자고요. 막판 스포트. 제가 왕눈이 핑크라 이런 걸로 끌었어도 지금은 콕콕 찍지 않고 계속 끌거든요. 근데 끌었어도 아마 결과는 비슷했을지도 몰라. 27마리네요. 뭐 선장님이 죄송할 건 없죠. 고기 안 나오는데 뭐 어디야. 아마 속은 선장님이 제일 썩었을 겁니다. 다음에 군산 가는데 군산에서 요거 몇 개 보강해가지고 재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27마리인데 뭐 씨알은 크고 뭐 이것저것. 오, 그래도 씨알이 크니까 대충 3분의 1 이 정도는 찬 것 같네요. 살려줄 놈들은 살려주고 전반적으로 많이 컸는데 큰 놈들은 백보알도 있었고 대부분 찰박이 뭐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회는 실컷 먹겠네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오고 선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리고 마무리 품평을 안 했는데 쇼미더 추갑, 이름이 쇼미더 추갑이에요. 1m65짜리고 이다코 R보다는 초리대 선경이 조금 굵습니다. 이 녀석 품평은 이다코 R이 좀 가장 연질이고 그 다음에 아락스 이카마스터,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초리대가 이카마스터보다 더 얇은데 왜 순서가 그러느냐. 자, 자기들 개발자들은 판매처들은 9:1이라고 하는데 실제 찰박이 사이즈만 걸어도 9:1이 아니고 7:3 정도 액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조에서는 7:3이 맞고 쭈꾸미 작은 녀석들 하면 9:1도 좀 안 되겠고 한 8:2 그 정도 액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허리 힘은 괜찮았어요. 허리 힘은 괜찮았는데 9:1 액션의 그 뻣뻣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품평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할게요. 갑오징어 낚시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굳이 이카마스터랑 비교해보면 케이스가 초리대를 넘지는 못할 것 같네요. 만약 얘도 케이스는 주니까. 그래서 1번 아나스 이카마스터, 그 다음에 쇼미더추가 3번 이다코 R. 이다코 R은 갑오징어에는 좀 적합하지 않네요. 자, 품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